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보기로 먼저 죽어라. 안면마비 최익 악플 강경 대응 예고. 대상포진 후유증을 고백한 방송인 최희가 악플러들을 향해 날선 경고장을 날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희는 안면마비와 어지럼증으로 인한 투병 생활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회복을 다짐한 바 있다. 지난 14일 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나 말이야 이 생활 10년 넘게 하면서 웬만한 악플에는 상처 안 받는데라면서 악플로 인한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본보기로 먼저 죽으라는 악플 보고 유튜브 악플 캡처했고 신고갑니다 너무 화나지만 웃을게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니까 오늘도 웃자라며 근황을 알렸다. 특히 최희는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갚기도 바쁜데 오늘은 짚고 넘어갈게 신고간다 라고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이를 본 놀이꾼들은 고통받지 말고 단호하게 하세요. 여전히 너무 예뻐서 설레는데요. 우리 희님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희는 2010년부터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이후 2013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지난 2020년 4월 연상의 남편과 결혼, 그해 11월달 서울을 출산했다. 최근 동아TV 예능 언니들의 쉐어하우스에 출연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